제일 행복한 거는 어르신들하고 말 대화해 주는 거,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거, 말 걸어 주는 거, 같이 행동하고 웃어 주는 겁니다. 아, 정말로 그거 같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빨간어투통 단장 임영선입니다. 안양우체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. 18년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점심식사 봉사하고 가을 나들이 식목행사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총 저희 인원은 28명, 28명입니다. 아이들이 중증 장애, 다 1급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급 장애인을 가진 아이들은 계속 했던 행동을 또 하고 했던 행동을 또 하고 했던 행동을 또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 희망 세웅터로 옮겨가요. 이 아이들이 평생 엄마가 아버지가 계속 같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립심을 키우는 그런 커피 바리스타, 빵 제과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집배원의 단점은 봉사하기 좋다는 겁니다. 각각 코호 저희가 집배원으로서 저희 제 구역에만큼은 어느 사람이 어렵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불편한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봉사하기 좋은 직업이 우리 집배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봉사활동은 돈을 많이 갖고 아니면 뭐 내가 부유해야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봉사활동입니다.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